소화불량에 효능이 있다면서 독초가 섞인 식품환 10억 원어치를 불법 제조해 유통시킨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초호라고 하는 독초가 약재로 쓰였는데 구토와 호흡곤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하동의 한 가정집입니다. 무언가 가득 담긴 자루가 쌓여 있습니다. 소화불량에 효능이 있어 민간 상비약으로 쓰이고 있는 화풍단이란 식품환입니다. 74살 강모 씨와 아들 46살 문모 씨는 불법으로 화풍단을 만들어 전통시장이나 택배를 통해 전국에 유통시켰습니다. 이들 모자가 제조한 화풍단인데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2.5톤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하고 제주 지역만 빼고는 택배 내역에 전국으로 다 배송된 게 확인이 되었고요. 이들은 당귀와 감초 외에 초호라는 약재를 넣어 화풍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초호는 독성이 강해 구토와 부정맥,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한의사들도 사용을 꺼리는 약재입니다. 심장에서 심독성을 일으켜서 부정맥, 심한 부정맥과 그리고 심장성 쇼크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들어 경남 지역에서만 정모 씨등 다섯 명이 화풍단을 먹고 부작용이 나타나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길가에서 그냥 쓰러졌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쓰러지고 이래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주 좀 놀랬습니다. 경찰은 강씨 모자와 재분소 업주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